네, 박서울입니다. 저는 여기 잠실 롯데타워가 있는 송파구 석촌동에 나왔습니다. 여기는 제가 좀 잘 모르는데 이게 호수단길이라고 하더라고요. 먹자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인데 제가 며칠 전에 우리 파뮤왕자 이장우 배우님께서 DM으로 순대국밥집을 오픈했는데 한번 와보지 않겠냐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이끌고 왔습니다. 여기고요. 이름이 원조 호석촌 순대국밥이라고 합니다. 1층, 2층, 3층으로 으리으리합니다. 제 친구 중에서 제일 잘생긴 친구랑 같이 왔습니다. 인사 좀 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근데 너무 영광입니다. 아니. 그래서 너무 잘생기시다. 아 제가 너무 좋아. 이거 진짜 잘 보고 옛날부터 봤거든요. 감사합니다 진짜. 저희 배우 이장우 님이신데 이게 또 순대국밥집을 오픈했습니다. 아마 요즘에 백종원 선생님이랑 저 영상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거 하시면서 영향을 되게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영향 엄청 많이 받았죠. 엄청 많이 받고 진짜 조언도 정말 많이 듣고 같이 또 그 유럽에서 장사를 하면서 너무 좋은 팁들을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사람들이 장사하는 법 같은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워가지고 이런 결과물이 탄생한 것 같아요. 최근에 그 기사 봤는데 그 나눔 하셨더라고요. 순대국밥집. 순대국밥은 또 정이라는 생각이 좀 강해가지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좀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니까 저는 정말 대단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은 그냥 취미나 이렇게 관심으로 시작을 하셨던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전문으로 가기가 되게 힘든데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그런 게 어려움이 많을 텐데 제가 이거를 너무 좋아해요. 누구한테 이렇게 밥 해주고 맛있게 드시고 이거에 대한 어떤 사람들은 막 술로 풀고 막 뭐 이러잖아요. 근데 예. 저는 이걸로 풀리더라고요. 너무 좋다. 장사를 하게 되는 여기서 막 하루 종일 일해도 힘들지가 않아요. 저 솔직히 지금 3일째 밤을 새고 있는데 육수가 16시간 끓여야 되는데 집에 못 가겠는데 왜냐면 늘 바닥이 눌러붙으니까 계속 1시간마다 저어야 되는데 그거를 뭐 직원들 시킬 수도 없는 거고. 이게 24시잖아요, 사장님. 24시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주방에서 또. 뭘로 해드릴까요? 사장님, 주문 지금 해도 돼요? 네네, 주문하세요. 저, 순대국밥 하나랑, 특 하나랑, 쑥 한 접시 한번 주시겠습니다. 그냥 국밥 하나, 특 하나, 한 접시 하나. 네, 그리고 소주 하나. 소주 하나. 네, 소주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초반에 인트로 때. 제가 너무 당황을 했어요. 좀 침착하게 이제 제 스타일대로 풀어나가겠습니다. 실내에 들어왔고요. 근데 보자마자 되게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은 메뉴판 보면은 여기 이런 식으로 막 일부러 막 노란 테이프로 붙이고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게 아마 백종원 선생님이 그때도 우물식당 때 얘기했던 그런 컨셉을 조금 약간 빈티지함을 계속 가져간 것 같고 실내 내부도 일부러 옛날 그 황토 같은 느낌을 준 토속적인 느낌을 준 실내 인테리어입니다. 그리고 메뉴판을 보면은 간단해요. 순댓국이냐 술국이냐 수육이냐 정도고 이게 순댓국이 10,000원인데 제가 이제 주변 시세를 검색을 해봤어요. 이제 저도 또 자영업을 하니까 단순 순댓국 10,000원이면은 조금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제가 여기 주변 시세를 검색해보니까 9,000원에서 10,000원, 뭐 15,500원 이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고 아시죠? 그 석촌동 그 월세 임대료 비싼 거 가격 형성에 있어서 이런 임대료나 인건비 여러 가지 같은 게 반영이 되니까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여러 부위가 나오는구나. 감사합니다. 한 접시 13,000원인데 솔직하게 다 얘기할게요. 저 뭐 누구라고 해서 절대 그런 사람은 아니고 정말 제가 봤던 그 순대국밥집에서 수육을 시켰을 때 제일 다양하게 구성해준 데가 처음이었어요. 허파랑 돼지랑 키스한 돈살, 오소리 감투 이게 아마 항정 두항정 쌀이라고 불리는 것 같아요. 제가 집에서 구워 먹었을 때. 그리고 여기는 그냥 머릿고기 같아요. 우선 소주 한잔 하겠습니다. 미안하다 혼자 먹어서. 짠. 깍두기 한번 먹어봐야죠. 그럼 깍두기부터 먹어볼게요. 깍두기가 중요한데.
맛있다. 맛있네. 전형적인 정말 진짜 순대국밥집 깍두기다. 그치? 진짜. 솔직히 말하면 으악까지는 아니고 오 맛있는데 정도. 너무 솔직했나? 너무 솔직했지? 죄송해요. 솔직하게 말해야 돼요. 한번 이거 먹어봅시다. 이게 너무 궁금한데? 자, 먹어볼까? 맛있다. 진짜 맛있다. 그지? 씹을수록 고소하고. 아, 이 소스도 맛있는데? 이거 진짜 아프다. 아이스하니 맛있다. 소스가. 호파, 얇게, 얇게 포트 드듯이. 근데 어떻게 이렇게 또 칼질을 하셨을까? 얇게. 먹어볼래? 네. 돼지 혀 먹니? 안 먹어봤는데 먹어볼게요. 또 안은 촉촉하고 부드럽네 되게. 부위가 좀 다양해서 좋다. 뭐 제가 좋아하는 오소리 감투. 그럼 뭐 안 찍어 먹어도 돼요? 맛있어요? 좀 먹어보고 앉아요. 오소리 감투 먹어볼래? 되게 꼬득꼬득 거리네. 야, 이거는 우리 하몽. 약간 하몽 느낌 나지 않나? 이거는 뭔가 뭐 하몽 같기도 하고, 그치? 이거 한번 먹어볼게. 이거 1등이야. 껍질 비계, 살코기, 완벽한 조화. 근데 이게 일부러 그래서 얇게 떠준 것 같아. 이게 두꺼우면 살코기 부분 퍽퍽 할 수 있잖아. 사실 어르신 분들도 부드럽게 잘 먹을 수 있는. 잘 드실 수 있겠다. 진짜 어르신들도 고기 못 드시는 분들 먹고 싶은데 먹기 좋을 것 같아. 양파, 생양파를 쌈장에 싹 싸서 딱 하나 올려서 소주야. 이렇게 되는 거죠. 와. 와. 네, 이게 특인가요? 예. 네, 특은 저한테. 감사합니다. 헷갈리시죠? 특이에요. 네, 또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이 또 처음이니까. 특이 저요. 감사합니다. 와, 특 많네. 우선 안쪽에 보면은 뭐 일반 순대국처럼 각종 머릿고기, 오소리 감추 뭐 이렇게 많이 들어 있어요. 와, 이게 특은 특이다. 그치? 양이 많네. 한번 국물부터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었으면 좋겠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소주 어딨니? 소주 땡긴다. 먹자마자. 네. 아, 술이다. 진짜. 강남에 농모도 식당 있는데. 강남에 농민 배감순대. 거기 전주도 안진. 진짜. 아, 근데 농민 배감순대는 진짜 대단한 순대국밥집인 거 알지? 근데 그치. 정말 너의 개인적인 생각인 거니까 너는 거기에 견주어도 진짜 정말로 내 친구가 그러면 그런 거 맞아요. 저는 이 친구를 진짜 무한 신뢰하고 사랑하는 친구인데 그 정도니까. 저도 우선 국물만 먹었을 때는 순댓국에는 이제 국물이 세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와인이랑 똑같은데 바디감이 있다고 항상 제가 표현을 하는데 묵직하고 보통이고 라이트한 게 있어. 국밥은 항상 그래. 설렁탕도 그래. 근데 이거는 묵직한 편이고요. 완전 끝에 있는 묵직함은 아니고
미디움 바디와 그 풀 바디 사이에 그 어느 정도 그 선에 있는 그 묵직한 사골 육수고요. 어, 얼큰해서 우선 좋고 맵지는 않아요. 얼큰해요. 그렇죠? 아, 특 같다 진짜, 그치? 근데 이것도 여기 찍어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어, 그렇지. 이 소스가 맛있더라고. 이제 점도도 있고 해가지고 맛있어. 나 유튜브 하면서 진짜 힘들 때 많잖아. 왜냐면 너도 알겠지만 코로나도 겪으면서, 코로나 겪었을 땐 진짜 너무 힘들었지. 홀리도 하고 싶었지. 아무것도 안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난 계속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긴 했잖아. 근데 사실 연예인이 그 유명한 사람들도 많은데 난 사실 유명하진 않잖아. 근데 나한테 직접 이렇게 연락을 해줬다는 게, 와,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이런 사람들도 봐주는 거나 이런 게 되게 너무 감사하더라고. 나는 동기부여가 되더라고. 새우젓이 없네. 새우젓, 원래 순대국밥집에 새우젓이 필수거든. 진짜 국밥을 많이 먹어본 사람들은 알아. 새우젓이, 어? 새우젓 원래 딱 새우젓 하나 있어야 되거든. 이따 물어볼게. 저희 밥 하나만 가져갈게요. 근데 그 진짜 맛있어? 진짜요. 어, 다행이다. 아마도 그런 거 아닐까? 이제 요즘 백종원 선생님이랑 촬영을 많이 하잖아. 아마 이거 차렸을 때 분명히 조언을 많이 구했을 거란 말이야. 백종원 선생님이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했는데 맛 없을 수가 없다. 본인의 노력이 더 크겠지만 단순 궁금한 건데 원래 새우젓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자유화 시키다 보니까 스푼이 관리가 안 되는 거, 막 국물 넣었다가. 아, 위생 때문에. 판단해서 저기 다 배치를 해서 저희가 일단 나갈 때, 오늘이야 지금 저희가 지금 정리해가지고 원래 나올 때 새우젓이 다 따로 나와요. 처음에 나오고 필요하시면은 저희가 따로 다 관리해서 드리는 거예요. 아, 셀프로는 못하게. 양 많다. 네, 잘 먹었습니다. 순댓국 좋아하시는 분들께서 오셔서 드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만족스럽게 드실 것 같고, 저 특 먹었는데 양이 진짜 많았어요. 저라서 더 많이 주신 건 아니겠죠. 하여튼 특인데 정말 많았고, 저는 뭐 크게 잡내는 못 느꼈고, 돼지 특유의 냄새? 그 고유가 가진 그런 냄새 정도는 있었고, 너무 만족스럽게 잘 먹었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덕분에 감사히 잘 먹었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 친구도 안녕해줘요. 제 친구 중에서 제일 잘생겼어요.